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조립해볼 제품은 레고 넥소나이츠 7031 마그마 장군의 죽음의 시저 머신? 뭐 좀 해석은 좀 애매한데 뭐 오브 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죽음 뭐 혼돈 뭐 파괴 뭐 다양하게 들어가겠죠? 그런 제품입니다. 자, 엄청난 성능의 파멸의 포위 머신을 가지고 탑위에서 적을 공격하라는 스토리의 516피스짜리 제품이고요. 2016년도 6월 현재 독일에서만 출시가 됐고 미국이나 국내에서는 아마 한 8월쯤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16피스짜리 제품이고요. 가격은 미국에서 49.99달러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닌자고 론인 아니엑스가 69,900원이니까 이것도 아마 비슷한 가격에 판매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멋진 피규어, 미니 피규어 3개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둘 다 새로 나온 거고 저 클레이만 기존에 있던 제품이죠. 자, 넥소 파워 3개 들어가 있고요.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허브호스를 타고 공격을 하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오호, 자, 눕혀 있다가 일어서 있는 기능 들어가 있고, 이거 예전에 그 레고 키마에서 비슷한 거 있었죠? 네, 그거 좀 생각나네요. 자, 이름이 뭐였더라? 투석기 간단한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펼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자, 디스크 슈터 하나 들어가 있고요. 클레이를 가둘 수 있는 감옥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불쌍한 클레이. 자, 어떤 건지 뜯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어이구, 목에 커다란 바퀴들이 많이 나와. 자, 나와주세요. 예, 예. 자, 어이구, 푸짐하게 나온다. 자, 나와 있는데요. 자, 봉투는 1번, 2번, 4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고요. 자, 이런 바퀴가 무려 6개가 들어있고요. 저번에 그 키마에서는 곰이 이렇게 변하는 걸로 놨던 건데 스티커 하나 들어가 있고, 설명서는 자, 두 권으로 들어가 있네요. 두 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광고 보시면 자, 이번에 나온 새로운 뭐 새로운 미니피규어는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 되겠고, 어? 요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메이시봇? 나왔구나. 정신이 없어. 자, 이렇게 뭐 신제품들 나와 있고, 뒤쪽에 보시면 신제품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요거 하게 되면 전부 다 하는 거죠. 전부 다 하는 거고, 요거 말고 이제 하나가 또 나옵니다.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유럽에도 안 나왔고요. 아마 국내 나올 때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블록 간단히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주인공 캐릭터 저렇게 되어 있는 거 되어 있는데 기존 거랑 이제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 피규어 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기존 거랑 같은 뭐 렌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넥소 파워, 자,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넥소 파워, 자,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고, 자, 마지막 넥소 파워 다이나마이트 해가지고 자, 넥소 파워 3개 들어가 있고요. 자, 몬스터북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통 그 악당 쪽에 있는 거를 몬스터북이라고 그런 것 같고, 저기 넥소나이 쪽에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스펠북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안쪽에 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저기 얼티밋 저 있는 거 제품하고 다르게 몬스터 장군입니다. 기존 거보다 좀 프린팅이 조금 덜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요. 얼티밋하고 다르게 망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프린팅은 조금 떨어지고 무기는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 소개시켜 드릴 때 그쪽에서 얼티밋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플라마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얼티밋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인데 프린팅은 같습니다. 프린팅은 같은데 여기 빨간색이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고요. 자,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쓰여있는데다가 자, 씌워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얼티밋 제품에는 무기의 순잡이까지 있는데 순잡이는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캐릭터 해가지고 미니 피규어 3개, 넥소 파워 3개, 그 다음에 자, 저거 뭐야, 몬스터북에서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렌스의 호버호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제품인데요. 물론 이제 하나가 더 남았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외국에 보니까 하나가 더 나와서 아마 또 아직 그 독일 쪽에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뭐 저기 미국이나 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제품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버호스 비슷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죠. 자,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건지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자,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부분을 자, 밑에다가 이걸로 자, 감싸 주셔서 이쁘장하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하나 껴서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작성해서 이쁘게 주시고, 위로 또 올라갑시다. 자, 위로 하나 자, 두 칸 올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안정적으로 붙으라고 자, 블록 두 개로 붙여주시면 자, 안정적으로 껴서 지겠지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요 옆에도 아따 무진장 잡아주는구나. 자, 튼튼하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자, 배추캔불로 이렇게 끼워서 자, 이쁘장하게 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밑에 쪽에다가 자, 이게 아마 얼굴 끼우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주황색 블록 두 개 자, 갖다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튀어나온 거 두 개를 이쪽에다 붙여주는구나. 자, 이쪽에다가 두 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경사블록 두 개가 나와서 자, 이쪽에다가 하나 붙여주시고 자, 요 반대쪽에도 자, 이렇게 껴서 하나 올려주시고 밑에 쪽에다가는요. 자, 파란색 블록 이렇게 된 거 자, 이렇게 끼워서 이쁘장하게 앞부분 볼록 튀어나오게 약간 좀 갑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무기 집게 두 개 껴서 주시는데 요거는 저기 방패하고 무기 연결하시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오토바이가 들어가죠. 자, 오토바이 부분 여기다 끼워서 자,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고요. 한쪽으로 좀 쏠린 것 같다. 자, 잘 타이지. 자, 중심은 맞춰 주셔서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집게에다가 자, 총 같은 거 자, 이렇게 뒤쪽으로 하나 연결해 주셔서 자, 여기 사이에 양쪽에서 여기 조종하는 부분이죠. 자, 조종하는 부분 하나, 자, 마저 또 하나 옆에다가도 끼워 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조종하는 부분 두 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얼굴 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한 파란색에다가 약간 그거보다 좀 덜 파란색 자, 요거 하나 끼워 주시고 위에다가 자, 이렇게 붙여서 스티커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저기 등어리 끼우기 위엔 저기 목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드로이드 몸통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이제 얼굴 만드는 거죠. 요거 끼워 주시고 스티커로 붙여 주셔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다가도 자, 이제 귀 같은 거 자, 이렇게 두 개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주둥아리 자, 여기도 보시면 되죠. 피라미드 은색 블록 자, 이렇게 끼워 주셔서 자, 앞에다가 끼워 주시면 자, 얼굴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돼 주둥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 뒤쪽에다 걸어 주시면 자, 허브호스 완성됐고요. 자, 여기서 탈 때는 뭐 이따가 뭐 다시 보여드릴 건데 무기랑 방패 빼서 앞쪽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거 갖고 쟤네들이랑 싸울 수 있겠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메인 본체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걸어주시고 이쪽에다가 또 하나 끼워주시고 자, 성곽 같은 게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주신 거를 자, 앞쪽에다가 이쁘게 장착을 해서 주시고 자, 아까 감옥 있었죠? 감옥 부분 그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뒤쪽에다가 붙여서 완벽한 감옥 간단하게 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다가 안정적으로 눌러서 끼워 주시고요. 위에다가도 자, 바퀴 끼우는 부분 바퀴가 상당히 6개 나왔었죠? 자, 그걸 뭐 끼우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 위에다가 또 껴서 안정적으로 해 주시면 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란색 핀 하나를 끼워 주셔가지고요. 바퀴가 아니고 이거 끼우는 거구나. 자, 요거 하나 끼워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끼워 주시고요. 자, 오늘 뭐 쭉쭉 나간다 진도. 자,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 위쪽도 이렇게 연결하셔서 뭐 감옥을 어쩌가 이쁘제가 끼우는 부분인가?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긴 블록 갖고 오셔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자, 감옥 따로 어떻게 자, 이렇게 감옥 만들어지고 그다음 뭐 계속 나와. 자, 이번에는 요 위에다가 끼워 주시는데 한 칸만 살짝 밀어 넣어 주시고요. 밀어 넣는 거 이따 다른 거랑 연결할 때 쓰시겠죠?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자, 뒤로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넌 잠깐 빠져 계십시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부분 이제 올라가는데요. 자, 바닥에 두 개 끼워 주시고 디스크 슈터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부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안쪽에다가 자, 요거 두 개로 자, 이쁘장하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자, 이걸 이렇게 껴야 되는 거야? 뒤집어 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 요거 이제 디스크 슈터 밀어주는 부분 이제 만들어 주는 것 같죠? 자, 만들어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두 개를 자, 이렇게 이쁘게 연결해 주시고요. 앞쪽에는 두 칸짜리 이거 연결해 놓으면 뭘로 밀어버릴까요? 자, 좀 더 모르겠는데 자, 이제 미는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요거 하나 끼워서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밀어서 자, 대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앞쪽에다가는 자, 볼관절 연결하는 부분 하나 끼워 주시고
양쪽에다가 자 요렇게 요렇게 깨어난 방식으로 밀어주네요. 자 이렇게 밀어주신 걸로 가져다가 요 사이에다가 자 이렇게 밀어서 아직까지는 원리를 잘 모르겠어. 이렇게 밀어서 쏜다는 얘기인가? 이걸 들어서 쏘는 건가? 가봅시다. 아직까지는 헷갈려서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쪽을 이렇게 하나 덮어주시고 양쪽을 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 이쁘장하게 덮어주신 다음에 여기에도 바퀴 연결하는 부분 두 개 나오셔서요.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하나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다 계속 뭘 연결하네. 자 테크닉 블록 자 요거를 기획자 블록 두 개를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 기다란 거 이쁘게 끼워 줍시다. 자 끼워 주셔서 요거를 가지고 오셔서 자 어디다 껴야 되나. 자 요게 앞쪽으로 온 상황에서 뒤집는 게 아니네요. 그냥 요 통째로 들어가고요. 요걸 요렇게 눌러서 아 검은 게 요 끝에 살짝 걸리는구나. 자 요거 걸린 부분에다가 검은색을 넣다가 밀어서 맨 밑에 거를 들어가게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안 껴져. 자 껴서 주시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기능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자 블록을 껴서 주시는데요. 테크닉 핀을 어떻게 안으로 길게 밀래는 거야 뭐야. 자 여기 긴 거 하나 껴서 주시고요. 자 짧은 거 하나 이쪽에서 껴서 주시고 원쪽에도 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뭐 이렇게 껴줍시다. 껴서 주시고 안쪽에도 자 하나 이렇게 껴서 이런 식으로 하나 껴서 주시고요. 이번에는 자 빨간 블록 요것도 갖고 오셔서 두 개를 자 이쪽에다가 걸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쪽에다가 감옥에다가 손잡이 이건 진작 붙이죠. 이제 붙여. 자 그리고 아 어디까지 했느냐. 자 요 맨 끝에다가 또 이번에도 또 하나만 살짝 들어가게 살짝 걸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만 들어가게 살짝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1번 봉투까지 끝났고요. 2번 봉투 계속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저건 잠깐 쉬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뭐 같이 연결하겠죠. 자 이렇게 블록에다가 자 요거 두 개를 끼워주시고 앞쪽에다가는 자 두 칸짜리로 자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쫙쫙쫙쫙 껴서 줍시다. 자 넥소나이츠가 하반기에 나오면 또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이번에 제품들이 상당히 꽤 멋있게 나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인기는 여전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얼티밋 제품 말고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이 하나 정도밖에 없고 좀 이번에 좀 제품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닌자고 제품도 나온 거 보면은 좀 저렴한 제품도 없고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대부분 꽤 좀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고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나 이제 레고에서 왜 그러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야. 자 이렇게 뭐 얼티밋 제품이 있긴 하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두 개씩 끼워서 주신 거를 자 이렇게 하나 반대쪽에도 하나 자 두 개 끼워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뭔가 좀 소품 꾸미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게 하나밖에 안 보이냐. 자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 좀 중복이 많은 편입니다. 중복이 많은 편이어서요 뭐 피스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고요. 자 조립하는 재미가 어떨지는 뭐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애매하긴 하지만 뭐 조립하는 재미야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다가 두고에다가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자 똑같이 또 하나 자 이렇게 아무래도 뭐 로봇이나 뭐 그런 쪽은 중복이 많은 편이긴 하죠. 중복이 많은 편인데 이거는 뭐 뒤쪽 가면 뭐 4개 6개 막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서 자 생각보다 조립 시간은 조금 덜 걸릴 것 같습니다. 조립하는 게 오래 걸리는 분들이라면은 이번에 그 제스트로의 그 뭐야 볼케이노 그 화산 뭐 은신처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복도 없어가지고 돼 있는데 자 요거 전반으로 한번 나왔었죠 한번. 자 이렇게 앞쪽에다가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끼워 주시고 자 금색 블록 두 개를 자 저쪽에다가 낑겨 주시고요. 자 요쪽에다가 요거 두 개 자 끼워 주시고 요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끼워서 무슨 이제 그 성쪽 올라가는 게 마그마 장군이 타는 쪽인가 어느 쪽인가 자 아이고 자 이쪽에다가 핀 하나 끼워 주시고요. 자 이번에 두 개 붙여 놓은 거 가져오셔서 자 아까 금색 블록 위에다가 이렇게 두 개씩 끼워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칸 올라가고 자 이번에 투석기가 나오는데요. 투석기 작은 겁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 이렇게 들어가셔서 양쪽으로 투석기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네요.
수석기는 좀 단순한 방식이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요 블록에다가 가운데 스티커를 요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요거 앞쪽에다가 자, 요렇게 입부장하게 붙여주시면 돼. 스티커 좀 작은 사이즈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셔서 자, 이거 뭐야. 자, 요 블록에다가 자, 어디 갔어? 뿔! 갖고 오셔서 뿔 요쪽에다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막대기 하나 갖고 오셔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줍시다. 해 주신 거를 가져다가 아까 두 칸 끼운 거 있죠? 거기다가 요거 연결을 해 주셔서 자, 이렇게 하나 끼워 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만드셔서 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뿔이 앞으로 갔다 갔다 이렇게 살짝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게 두 개 들어가 있고 자, 요렇게 돼 있는 거 두 개가 요 사이에다가 자, 요렇게 하나 끼워 주시고요. 반대쪽에도 연결해 줍시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뿔을 요렇게 연결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자, 디테일하게도 꾸민다. 자, 아까 뿔이 무진장 이쁘게 앞에 움직이는 뭐 촉수 같은 건가? 에어리언 입쪽 주둥아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셨어. 자, 여기에다가 자, 검은 거 블록을 양쪽 두 개로 자, 구멍 뚫린 동그라미 양쪽에다 끼워 주시고요. 위쪽에다가 자,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붙여 주시고 밑에다가 자, 금색 블록 하나 붙여 주신 거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를 가져오셔서요. 어디다 껴야 돼? 여기 지금 꼈잖아요. 요거를 밑으로 최대한 내려 주시고 그 위에다가 요렇게 이런 어디 갔어? 순간적으로 팍 날아가서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끼우실 때 조심해서 끼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서 눌러 주시면서 자, 이렇게 장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집어 주랍니다. 뒤집어 주셔서 자, 왼쪽 볼관절이 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네 칸짜리로 된 볼관절 이렇게 하나 껴서 주시고 자, 그 뒤에다가 자, 여섯 칸씩 잡아 주시고 야야야 뭐 툭툭 치면 빠져. 이게 뭐야? 막 날라다니는구나. 자, 뭐가 저 위 또 빠질라고 그래. 자, 불안하네요, 불안해. 자, 여기 쪽에다가 자, 이렇게 두 개 끼워 주셔서 자, 안정적으로 잡아 주시고요. 자,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바퀴 또 끼우는 부분 또 있네. 자, 요거 두 개 자, 가져다가 자, 끼워 주시고 그 사이에다가 밤색 블록 자, 어디 갔어? 이렇게 안 들어가. 언제 저걸 끼우고 끼웠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밤색 블록까지 끼워주시면 되겠고. 자, 또 격자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아주 그냥 튼튼하게 끼워주네요. 자, 얘 또 어디서 빠졌어? 여기서 빠졌구나. 자, 그나마 메뉴에서 다행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잠시 빠져 있고요. 다른 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자, 6칸짜리 위쪽에다 올려주시고 가운데다가 팔톱 두 개, 그다음에 옆에다가 하나짜리씩 두 개 자, 끼워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평탄한 블록 타일 블록 하나 껴서 주시고요. 자,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개 껴서 이제 악당이 이빨 쪽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떻게 껴주려는 거야? 아, 저쪽으로 밀어서 자, 이렇게 장착해서 이제 위쪽 이빨 쪽 나가는 쪽 하나 만들어졌고요. 계속 뒤집어 놓으신 상황에서 자, 저쪽에다가 두 번째하고 맨 끝에다가 자, 껴서 주시고 요것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뭐 변신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한 거 과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검은 핀 하나 더 놔주세요. 반대쪽도 자, 검은 핀 하나 껴서 주시고 자, 이제 돌려주랍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다가 많이들 부서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요거 끼워서 안정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안정적인 거 진작에 잡아주고 하지 말이야. 자, 이렇게 만드신 거를 가져오셔서 자, 아까 만든 거랑 연결을 해주랍니다. 연결을 해주려는데 자, 뭐 딴 건 모르겠고요. 아, 이렇게 돌리려는구나. 이렇게 돌려서 요걸 좀 맨 끝에 아까 그 한 칸만 끼웠잖아요. 거기다가 밀어서 자, 장착을 해주시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자, 끼워서 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 하나가 들어갔고요. 이제 벌써 한 반 이상 온 것 같은데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왔어. 자, 이렇게 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핀을 가져다가 이게 아니구나. 자, 여기다 두 개 끼워서 통째로 하나 밀어 넣어 주시고 자, 요거를 가져오셔서 이쪽이 맞나?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다 껴줘야 돼? 여기 검은 거 두 개 끼우는 거 있잖아요.
자, 저쪽 맨 끝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주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맞네요. 자, 이렇게 하나 끼워 주시면 되겠고, 자, 반대쪽도 돌려서 마찬가지로 하나 끼워 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이것도 이건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가서 자, 맨 끝과 저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연결해서 오! 자, 하여튼 희한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면 문제 없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뭐 하다가 틀릴지. 근데 뭐 틀린 것 같지는 않고, 아직 뭐 조립 단계가 뭐 테크닉이랑 뭐 비슷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자, 지금 만드시는 건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중복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금방 갈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두 칸짜리 끼워 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 끼워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된 스티커를 가져오다가 자, 이쪽으로 한번 붙여줍시다. 자, 야야. 요렇게 하나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요렇게 하나 붙여주신 거 두 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된 거. 무슨 뭐 악어 이빨 같은데. 자, 요게 요렇게 된 상태에서요. 자, 밑에 파란 거를 끝으로 중심으로 해서 맨 끝에부터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딱 들어가죠? 들어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개 끼워서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자, 움직이는 건 여전히 이상은 없죠. 자, 이번에 만드는 것도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두 개 끼워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생긴 독특한 블록 가지고 오셔서, 자, 위쪽으로 밀어 줍시다. 자, 반대쪽도, 자, 밀어서 끼워 주시고, 자, 이번에 요런 또 테크닉, 이거 뭐 완전 테크닉 같아.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거 두 개 만들어 주셔서요. 밑에다가 장착을 해 주려는데, 자, 이거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나? 자, 이게 뭐야? 애매해. 좀 이게 좀 약간 좀 헤맸는데, 여기 보면 네 칸 끼우는 부분 있잖아요. 네 칸 끼우는 부분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좀 설명서가 여기 아니고 좀 끼우는 방법이 낯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껴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우선 잘 펴서 이렇게 평형으로 붙여주신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똑같이 하나씩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불안하니까 모래색 핀 가져오셔서 안쪽으로 꾹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가져오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되겠고요. 3번 봉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4번인데 3번, 4번도 중복이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앞쪽에다가 이빨 하나 이렇게 껴서 주시고요. 자, 두 칸짜리로 잡아주시고, 뒤쪽에다가는 빨간색 하나 잡아주시고, 샌드위치식으로 올려줍시다. 자, 샌드위치식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핀 껴서 주시는데요. 모래색 핀, 검은색 핀, 모래색 핀, 검은색 핀, 자, 끼워 주신 다음에, 자, 두 개를 안정적으로 잡아 주기 위해서 테크닉도 블록으로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 주시고요. 잡아 주신 걸 가져다가, 자, 요거 뒤쪽에다가,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맞네요. 자, 요거 하나만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대칭으로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 주셔서 반대쪽에도, 자, 위쪽에서, 자, 제대로 끼워야지. 자, 반대쪽 대칭으로 똑같이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디 갔느냐. 자, 요런 블록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요거 보면 항상 생각이 나는 거는, 그 뭐야. 마인드스톰. 어디,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자, 신제품. 저번 주인가 레고 신제품 나오기 전에 새로운 거 만들려고 딱 이제 설명서까지 다운로드 받아놓고 하려고 하는 순간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아, 자. 그래서 못하고 있고요. 죄송하고. 자, 이거 다시 뺍시다. 자, 빼야 되는 이유를 이걸 먼저 껴야 되네. 자, 요거를 요렇게 해주셔서, 자, 요거 두 개를요, 요 위쪽에다가 요렇게 걸어주셔서 끼워주시고, 자, 반대쪽은 이제 와서, 자, 양쪽에다가, 자, 요렇게 끼워서 대칭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끼워주신 다음에, 저 위쪽에다가 덮개를 덮어주시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덮개 요렇게 해서, 자, 안정적으로, 자, 꽉 눌러서 덮어주시고요. 그 뒤에다가, 자, 금색 블록 두 개, 이쁘장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자, 경사 블록 같은 거, 자, 요거 오시고, 그 다음에, 자, 세 칸짜리, 자,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아까 금색 블록을 저 뒤쪽에다 끼웠겠죠? 그리고, 자,
또 반대쪽으로 자 이렇게 네 칸짜리를 뒤집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티커 이렇게 붙여 주신 거 두 개 각 만들어 주셔서 자 이쪽에 하나 껴서 주시고 자 반대쪽도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드는 거 또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로봇이라 뭐 대칭이 많은 건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봇 비행기 뭐 다 그렇죠 뭐. 자 이렇게 하나 껴서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빨간 거 하나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주신 거 두 개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자, 아까 이거 만든 거 옆에다가 자, 이렇게 확장해서 연결해 주시고 반대쪽도 자, 이렇게 해서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티커 딱 이렇게 만드신 거 두 개 또 가져오시면 되겠는데 자, 요거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안정적으로 해주시고요. 요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전환 같은 느낌인데 자, 요 블록 갖고 오셔서 빨간 거 안쪽으로 넣어서 자, 요 아까 그 빨간 거랑 연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연결해 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끼워서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스티커 이렇게 붙인 거 두 개 만들어 주셔서 요건 어디야? 방향이 좀 애매해. 자, 여기에다 하나 올려주시고 저것도 저 뒤에다 붙이는 것 같은데. 자. 아, 이제 완전히 뒤에다 붙이는 거구나. 자, 뒤쪽에다가 이렇게 껴서, 자, 이렇게 두 개 붙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작은 핀 네 개 갖고 오셔서요. 자, 이쪽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야야야야, 들어가라. 그리고 이쪽에다가 세 개, 자, 네 개. 이렇게 끼우면 아마 좀 위에다가 뭐 장식하려고 끼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파란색 핀 하나 갖고 오셔서 요거 빨간 거 쪽에다가 끼워주시고요. 뭐 짧기 때문에 저 안쪽이랑 뭐 연결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검은색 핀 두 개 갖고 오셔서 파란 거 옆에다가 하나 끼워서 주시고 그 밑에다가 자, 요렇게 하나 또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자, 하나는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자, 끼워주시고요. 자, 이번에 요렇게 생긴 거 블록 갖고 오셔서 여기를 한꺼번에 자, 자, 들어가라! 세 개씩 끼우려면 잘 안 들어가. 자, 옆에다 밀어서 안정적으로 끼워주시고 또 하나 갖고 오셔서요. 자, 이번엔 파란 거랑 이쪽 부분에다가 자, 요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경사블록 두 개를 갖고 오셔서 요거 위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껴서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에다 이렇게 껴서 주시면 들어가라 제발. 이렇게 안 껴져.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대충으로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다른 거 꾸미는 쪽인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엔진인가? 자, 엔진 같은 거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다가 이렇게 하나 끼워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블록 이렇게 덮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일 블록으로 덮어 주신 걸 가져다가 자, 이쪽에다가 하나 둘 셋 네 칸 띄우고 자, 이쪽에다가 뭐 엔진 같은 느낌이죠? 엔진 같은 느낌으로 장식해 주시고 자, 이런 무식한 칼이 나오는데 닌자고에서 많이 보던 칼이죠? 자, 요거를 이쪽에다가 끼워 주시면 정확하게 싹 들어가죠? 들어가는 걸 가져다가 자, 앞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셔서 자, 또 이런 식으로도 또 연결이 가능하네요. 약간 좀 삐딱하게 해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자, 핀 두 개를 자 파란 거 끼워 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 모양이 제대로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끼워 주신 상황에서 자 이런 블록 독특하게 생긴 블록 나와서 자 요거를 자 요쪽 위쪽에서 자 연결을 해 주랍니다. 자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자 하나짜리 저 블록 세 개로 자 세 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가운데 쪽에다가 자 금색 블록 하나 껴서 주시고 양쪽에다가는 양쪽이 아니고 여기다 한 칸씩 걸려서 자 요런 식으로 독특하게 자 요거 미사일 발사인가 뭐 그냥 끼우는 건가 나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자 걸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미사일처럼 생긴 건데 미사일은 아니네. 자 이렇게 끼워서 핀에다 끼워서 이쪽에다 쏘줍니다. 꽉 끼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발사되는 건 아니죠. 자 그냥 모양만 갖춰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끼워주신 상황에서 자 여기다 세 칸짜리 두 개를 자 이쪽에다 하나 끼워주시고 자 이쪽에다가도 자 하나 끼워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뭔가 좀 앞에 부분 돌아가는 쪽인데 이걸 뒤집어 주래네요. 뒤집어 주셔서 자 이쪽에다가
두 개를 이렇게 밀어주랍니다. 자, 밀어주시고, 자, 이번에 그 아구리 밑에 쪽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자, 아까 나왔던 건데 이쪽에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번에는 안쪽에다가 자, 이런 블록 하나 끼워주시고,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 끼워줍시다. 하나 끼워주시고요. 자, 이거 검은 거 나오셨어. 자, 금색 블록 두 개를 자, 위, 아래, 위, 위, 아래. 자, 끼워주시고, 손이 굽아. 그리고 나셔서 요 사이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그 옆에다가도 똑같이 만드셔서 자 하나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식하게 생긴 이빨들 나와서 여기 두 개 자 다 두 개짜리 네 개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이쁘장하게 이쁘장한 건 아니다. 무섭게 생긴 이빨을 자 이렇게 끼워 주면서 블럭들을 안정화 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파이어 불꽃까지 으흐 자 무슨 거북선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를 가져오셨어. 자 앞쪽에다가 연결해 주시는데 여기 뭐 끼울 수 있는데 여기 한 군데니까 자 이렇게 밀어 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앞에 모습 저 거북선 같아. 자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사이에다가 자 요 검은색 이렇게 된 블록 자 이쪽에다 하나 넣어 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끼워 줍시다. 자 그리고 저거 지금 끼운 거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 블록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드는 거 똑같은 거 4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요렇게 하나 끼워 주시고요. 자 요 블록 하나 끼워서 주시고 앞쪽에다가 자 요 휘어지는 거 자 요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무슨 배기통 같은 거 자 요거 자 요렇게 하나 또 연결해 주시고 뒤쪽 뒤집어서 자 요거 두 개 또 어디다 끼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자 요거 요렇게 밑에다가 한 칸 끼워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요거 피라미드 황금색 블록 두 개 요렇게 만들어 주셔서 자 요거를 요거 앞쪽에다가 자 요렇게 끼워 주시는 거 요거를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개 만들어 주신 거를 어디에다가 장착을 해 주시느냐 자 요쪽에 어디다가 끼워 주려는데 여기 끼우시는데 여기밖에 없네요. 자 여기 요렇게 하나 자 끼워 주시고요. 자 또 하나 놔주세요. 자 여기 옆에다가 좀 끼워 주시고 자 뒤로 돌려서 마찬가지로 자 세 개 자 네 개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바퀴 나옵니다. 바퀴는 똑같은 거 여섯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 레고 설명서에는 뭐 세 개 해놨더라고요. 조립하는 재미 주려고 그랬나? 별 뭐 다른 건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안쪽에다가 요거 하나 밀어서 넣어 주시고요. 자 주황색이 파이어 불꽃 자 이 불꽃 방향 때문에 그런가? 자 그리고 요거 기어를 끼워서 주시면 살짝 틈이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자 요렇게 끼워서 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뭐 바퀴 끼우시는 데는 하나 둘 셋 여기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하나 끼워 주시고 자 두 개 근데 끼우기가 조금 빡빡한 느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끼울 때 잘 조심해서 끼우시면 되겠고요. 아 이게 그 불꽃 위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지금 대충 끼우는 건가 라고 대충 끼우는 건가 에볼라 이 정도야 뭐.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요.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니까 설명서에서는 요거 좀 불꽃 위치 때문에 아마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맡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만들어서 양쪽으로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다 만든 상황에서 자 요거는 이게 뭐야 이거 뒤집혔어. 야 이게 아니고 요건 요게 아니고 저거네요. 자 반대로 뒤집혔다. 아니 이렇게 또 헷갈리지. 이렇게 껴야지 바보야. 자 이렇게 끼워서 자 안쪽으로 이렇게 덮어주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덮어주시려는데 이쪽 두 개도 지금 다 잘못 꼈네요. 고치고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네 개 끼우셨으면 됐고요. 자 이제 위쪽에 올라가는 것만 만들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탑처럼 어떻게 멋지게 올라설지는 자 가서 보면 알겠죠. 자 여기에다가 자 또 검은 거 하나 넣어서 주시고요. 자 요렇게 된 거 막에 넣어 주시는데 넣어 주신 다음에 밑에 거 올려서 이렇게 해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헬멧을 이렇게 하나 끼워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제스트로의 그 빨간색과 자 검은색 우리는 제스트로의 군대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대칭으로 두 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또 반대는 저 깃발만 반대로 끼우시면 되는데 자 요거를 갖고 오셔서 어디다 끼워 주시느냐
자, 이빨 있는 쪽이 아니고 저 뒤쪽이 되구나. 자, 뒤쪽이, 아, 여기 거는 부분 쪽에, 자, 이쪽에다가 저기 가운데 들어가기 아니구나. 위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저 깃발 빨간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자,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걸어 주시면,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 아직 마무리 몇 개가 덜 됐는데, 그 고블링이 동그란 거 있죠? 밑에는 레고 블록처럼 되어 있는 거. 자, 이쪽에다가 여분의 블록 두 개 껴서 주시고요. 자, 생긴 건 조금씩 다르게 생겼고, 이쪽에다 하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쪽에다 하나 올려주시고, 하나는 또 여분으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슈터 같은 거 돌아가는 것도, 이거 어디 들어가지, 이거는? 자, 요런 모양이 있고요.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아까 동그란 거 옆으로 밟은 느낌이죠? 자, 요거를 가져다가, 자, 옆에다가, 자, 요렇게 하나 끼워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도 하나 끼워서 주시고, 자, 이건 뭐 떨어진 거니까. 그리고 앞쪽에 발사하는 부분 여기 있었죠? 자, 이쪽에다가 자 하나 끼워 주시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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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변신을 할까요? 자, 세팅을 해봅시다. 자, 플라마 가져다가 자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장군 가져다가 장군 저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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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 가지고 끼우기가 좀 애매해. 자, 뒤쪽에 태워 주시고요. 위쪽에 올라서 탈 수도 있겠다. 자, 위쪽에다 이렇게 올라와서 자 이렇게 앞쪽에 들어가시면 되고, 머리는 빠졌어 안돼 탈모다. 자, 이렇게 껴서 주시면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런 모습에 아주 멋진 전차에다가 자 바퀴 6개 다 아주 잘 굴러갑니다. 잘 굴러가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시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아주 상당히 쉽게 변합니다.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 있는 거 들어가지고 올려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딱 한 큐에 변신을 합니다. 무슨 탑이 딱 됐죠? 탑이 돼서 어우. 자, 이번엔 이제 네 바퀴로 굴러가는 거죠? 네 바퀴로 굴러가는 거고. 자, 이거 멋지네. 자, 이렇게 돼서. 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자, 뭐 이렇게 바퀴 멋있게 굴러가는 거, 보시다시피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죠? 바퀴 멋있게 굴러가 있고,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 이거 저거, 저, 엑셀 제품에 보시면은, 엑셀은 요거 반대로 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뭐 숨길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앞에 뭐 플라마 들어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요런 식으로 갖춰져 있고요. 든다고 해도 뭐 변동되는 건 없고요. 자, 테크닉으로 이용해서 아주 그냥 멋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쫙 올라가게 되어 있고, 자, 요 상태에서 발사를 하면 이제 플라마가 맞게 되니까,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스위치 눌러주시면 요 디스크 슈터가 발사되는데, 요것도 발사되는 원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저거를 눌러줘가지고요. 아, 이런 식으로 돼서 밀려주는 거예요. 뒤로는 안 밀리게 되어 있고 앞으로만 눌러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발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뒤로 눌러주시면 강력하게 자 이렇게 발사가 되니까 절대 사람 얼굴에 발사하지 마시고요. 자, 나와주세요. 자, 이쪽에다가 저기 무기 여기 한 개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이빨 같은 경우 부분 들어가 있고, 앞부분은 이쁘게 되어 있어서 요거 이렇게 빼가지고 자 나의 더듬이를 받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 근데 좀 제품이 좀 불안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변동도 가능하고요. 위쪽에 장군 타고 계시고, 제스트로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제스트로가 명령을 내려서 타시면 되시고, 위쪽에 보면 투석기가 있습니다. 뭐 단순한 거여가지고요. 이렇게 쏘시면 뭐 투석기 나가는 기능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감옥이 있습니다. 자, 감옥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감옥이 나중에 이제 클레이를 잡게 되면 클레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 넌 이제 갇히는 거야. 갇힌 다음에 이걸 내려버리잖아요. 내려버리면 클레이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땅을 파고 나가기 전에. 자,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인데, 이번에 나온 저 넥슨에스 제품들 아주 그냥 기능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야, 레고도 그게 갈수록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멋진 모습의 제품이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클레이는 그냥 호버호스 작은 거 타고 그냥 혼자서 갑니다. 호버호스 같은 경우에는 타게 되면 방패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무기 같은 경우 칼도 이쪽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연결해서 싸우시다가 이기면 다행인데 네가 여기 대응해서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해서 지게 되면 자 여기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위에 걸 싹 들게 되시면 자 감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클레이가 갇혀서 살려주세요. 멀렁 마법사님 나 갇혔어요. 이렇게 되는 이렇게 지하 감옥 들어 있고요. 자 아주 그냥 화려하고 멋진 그런 아주 악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자, 560피스짜리 제품이고요. 가격은 미국에서 $49.99 정도 판매되는데 국내 들어오면 아마 한 69,000원 정도 네,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이렇게 탑모드로 변신했을 때 높이는 24cm고요. 폭은 17cm, 요거 길이는 이제 21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차량 모드로 딱 변신을 하시게 되면 야 순간적으로 변신을 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높이는 14cm고요. 길이는 17cm, 와이드 같은 경우는 21cm, 그거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참 대단한데 우리 연서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멋지게 변신하는 그런 제품인데 야, 그 저번 제스트로에게 손 보시고 와 멋있다고 하신 분도 많은데 이 제품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위쪽에 모습도 한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조명 모양도 멋있고 예전에 그 레고 키마에서 나왔던 그 베어스 곰이 그 로봇으로 일어났다 변하는 모습 그거랑 비슷한데 그거보다도 더 변신이 간단하고 아주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갖다가 그 포트릭스성 덤벼라 하면서 딱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제품인 것 같네요. 자, 하여튼 그 멋진 제품이니까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